피곤해. 택시 타고 가야겠다. 이렇게 맛있었다고? 네, 여보세요. 아니요, 대출 필요 없습니다. 어, 엄마. 우리 딸 퇴근했어? 저녁은? 이제 먹어야지. 웬일이야? 무슨 일 있어? 아무 일 없어. 그냥 옆집 406호 억새 본다고 제주도 놀러가서 심심해서 해본 거야. 그래? 아들내미가 보내줬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. 아휴. 여보세요? 듣고 있어. 엄마도 제주도 갈래? 진짜? 아휴, 아니다. 입고 갈 가을잔 만화 없는데 어딜 가니. 됐어. 그냥 406호 돌아오면 사진으로 억새 구경하면 되지. 요즘 사진도 잘 나와서 눈으로 보는 거나 똑같아. 아, 옷도 사줄 테니까 가. 진짜야? 그래. 일단 알겠으니까 끊어. 아우, 사랑해, 딸. 나도. 이번 달 카드값에, 월세비에, 혼값에, 제주도 여행비. 나 진짜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나? 금전적인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부하 상태. 여러분도 돈 걱정 증후군을 앓고 계신 않은가요? 돈 걱정은 건강마저 위협하기도 합니다. 돈 스트레스. 택시 안 되겠다. 버스 타야지. 저는 한 달 출퇴근 택시비로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세상에 공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. 그 돈이면 잠깐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건데. 택시를 끊으면 다들 미래가 보인다고 하던데 못 끊겠어요. 월요일 아침 난 아직도 침대. 오늘따라 정말 멍멍 피곤해. 시계를 보니 택시! 시간 다 됐네. 입속은 전국 어떤 핑계를 대볼까 아프다 할까. 빠듯한 직장인의 아침. 소중한 아침 시간과 맞바꿀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. 바로 돈. 누군가에겐 택시가 최선의 선택이 되는 이유죠. 오래오래 행복하세요. 일어나야지. 네, 어디까지 모실까요? 저 한다스 오피스요. 지각은 안 돼. 안 돼. 어디로 모실까요? 여의도 한다스 오피스 부탁드릴게요. 예. 출근길 교통수단에 조금 더 돈을 지불한 만큼 시간 절약 제대로 하네요. 옆에 있어도 그리운 너 바라만 봐도 좋아. 세상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, 그죠? 이게 다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전부 집에 불릴 생각만 하고 있으니 원. 아이 참나. 이 노래 좋죠? 요즘요 이 노래가 아주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. 내 눈에 널 담아두고 싶어.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야 이놈아, 나는 직진이다 이놈아. 이 시간에는요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. 네, 여보세요. 아, 김씨,
아이고, 오늘은 많이 못했어. 점심? 어, 순대국 좋지. 아이고, 예, 다 왔습니다. 에스, 이거 좀 많이 나왔네. 아이고, 4,800만 원이나 남았네요.